최근 수면 부족이 고혈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주말에 부족한 수면만 보충해도 고혈압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야간 근무를 서는 40대 고혈압 환자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해봤더니 평소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찌뿌둥하고 좀 결리고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야근과 회식 등으로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이 40대 남성은 최근 고혈압이 발견됐습니다. 야근도 많고 또 야근 안 하면 술 먹으러 가야 되고 술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이 늘 부족하고. 한 대학병원의 조사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고혈압 위험은 1.7배. 자신이 수면 부족을 느끼는 경우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주중 부족한 수면 시간을 주말에 한두 시간 보충하면 고혈압 위험을 40%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주말에라도 수면을 보충해 주는 것이 혈압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30살 이상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